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김병주입니다. 충북대학교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로 1951년에 개교하였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진리, 정의, 개척의 전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심, 꿈을 이루는 창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 충북대학교를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학교의 66년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충북대학교 정문입니다. 최근 개방적인 공원의 모습을 갖추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충청권 명문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문을 지나 좌측으로 보이는 건물은 한참 높은 사고체를 지닌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또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센터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법전을 지나 큰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는 교무처, 기획처, 입학본부 등 학교의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본부가 보입니다. 대학본부와 연결된 별관은 국제교류본부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캠퍼스를 자랑하는 충북대학교의 중심에는 솔못이 있습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이곳은 충북대학교가 자랑하는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수많은 장서와 학술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과 스터디룸,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학술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각종 라운지와 멀티미디어실 등 다양한 교육과 문화시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연 및 전시회, 학회나 세미나, 입학식, 졸업식, 개교 기념일 행사 등 학교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는 개신문화관입니다.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 및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의 지하에는 재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종합매장과 서점, 카페, 제과점, 헌혈의 집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학생회관 1, 2층에 위치한 학생식당에는 다양한 메뉴로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여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늘 학생들이 북적이는 이유는 1층에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본부, 취업정보실, 3층에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총학생회실과 보건소, 휴게실 등의 복지시설도 학생회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문을 연 NH관에는 제1금융기관인 농협이 영업 중이며 각종 세미나실과 다목적실, 휴게실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3, 4층에는 충북대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CBNU 피트니스 센터가 이용객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항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의 학생 생활관은 총 4천여 명의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성재, 개영원, 양성재, 양진재, 양현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전국 국립대학 최초 BTL 양성재를 개관하였으며 2015년에는 최신 시설을 갖춘 2차 BTL 양진재를 개관하였습니다. 학생생활관 내부에는 북카페를 비롯하여 정독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식당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관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학교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본 충북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중심, 꿈을 이루는 창의 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해 충북대학교는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립충북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